서로 어렸을 때 재미났던 거를 얘기를 하면 요새 세대 차이도 나오고 공통점도 나오겠네. 그때는 그 왜 그 사촌 오빠들이나 누가 왜 군대 갔다 오면 꼭 건빵을 갖다 줬는데 사탕이 별사탕이 몇 개 안 들었어. 그걸 쪼개서 건빵 나중에 뭐 별사탕부터 다 골라먹고. 그때는 참 그때 사실 간식거리가 특별하게 없을 때 맞아. 예, 사탕도 막 이렇게 이거만 알사탕 같은 거 꼭 붙이지 뭐 빨고 다니고. 우리는 줄줄이 사탕 있었어. 아, 그거 알아요? 줄줄이, 줄줄이, 줄줄이 이게 납작해서 이게 쭉 슈퍼에 슈퍼에 이렇게 가게 가게 슈퍼에 가면 이게 줄줄이 사탕 쫙 있고. 그리고 내가 기억나는 거 나는 어렸을 때 가게가 나 아주 어렸을 때 괴산에 살았는데 꼭 지금 매표소처럼 이렇게 구멍이 있고요. 거기 가서 뭐 주세요? 그러면 고기를 이렇게 돈 주고 했던. 아, 안 그랬어요? 우리는 그 동네에 가게 하나 그렇게 있었어요. 열려 있어. 아, 물건은 그럼 어떻게 사요? 물건은 그러니까 안쪽에 있고 거기 가서 내가 맨날 사먹는 건 딱 하나였으니까 아이스케끼. 아이스케끼 주세요. 그럼 거기 늘 똑같았어요. 이렇게 하드라고 하죠.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예. 얼음 주머니 같은 거 이렇게 예, 하고서 맞아요. 비닐도 없어. 응. 하나 꺼내서 막대기 있는 거 있잖아. 네. 맨날 그거밖에 안 먹었어. 그것도 네. 물감 색소잖아. 네. 주황색 색소. 그거 막 녹아서 물 뚝뚝 떨어지는 거. 네, 그 아이스크림이 아 깨끼라고 했지. 깨끼. 아이스깨끼. 아이스깨끼. 그 이론인가 그때? 네. 그게 진짜 먹으면 얼마나 행복했는데. 이런 지금 느껴져요. 지금 그 맛이 나. 너무 막히게 먹고 있는 거. 근데 내가 거기 우리 옛날에는 외상이 기본이었거든. 맞아요. 요새는 안 해주잖아. 맞아요. 근데 어느 집 하면 외상 장부에서 이제 네.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하잖아. 그 아줌마. 근데 우리 엄마가 맨날 거기서 맨날 외상하는 걸 보고 내가 외상으로 그 아이스케끼를 사 먹은 건데 나만 사 먹은 게 아니라 동네 애들 다 데려와서 10개씩 매일 먹어. 나 생각나. 엄마가 갔다가 너무 놀란 거야. 이게 보통 많이 먹은 게 아니거든. 한 달 내내 먹었는데 애들하고 다 같이 먹고 내가 맨날 달아놓은 거야. 나는 그게 달면 어린 마음에 우리 엄마가 그게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 공짜처럼 느껴진 거야. 엄마가 그걸 달면 그냥 주더라고. 그 나중에 엄마가 뼈 빠지게 갚는다는 생각을 못한 어린애가 그냥 달아주세요 이러면 가져오더라고. 그래서 달아주세요 하면 되는 거야. 이래갖고 달아주세요 이러고 맨날 먹었어. 엄마가 갔다 오더니 정말 그날 비 오는 날 먼지마저 쳐갖고 쳐맞아서 못 들어왔어. 너무 때려갖고 도망 나갔다가 엄마 아직 아빠 퇴근하고 들어오시는데 뒤에서 이렇게 하고 들어가니까 엄마가 빗자루 그 뒤쪽으로 때려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막 때리는데 내가 아빠 어떻게 엄마 때려 막 이러면 애를 왜 때리냐 이제 아빠가 막아주는데 엄마는 저거 도대체 아이스크림 미쳤다고 하면서 그 기억이 나네. 나는 엿만 그렇게 먹었어. 와. 구멍난 냄비를 엄마가 갖다 주고 그걸 엿을 갖고 먹는데 내가 멀쩡한 냄비를 다 갖다 준 거야. 그래 다 갖다 주고 엿 갖다 애들하고 먹었는데 엄마가 냄비가 없으니까 싹 다 갖다 줘서 팥빨 냄비도 없어. 얼마나 처맞았는지 그때도. 난 진짜 생각해보면 맞아요. 고무상 사람들이 그런 것들 막 다 주워가다시피 응. 옛날에는 고무상 많았잖아. 응. 그러면 동네 애들 꼬시고 아저씨들이 맞아요. 가져오라고 집에 있는 거 가져오라고 그러면 뭐 엿주고 뭐 준다고 그러면 애들이 막 가져오잖아. 네. 그러면 그날 동네 저녁 때쯤 되면 다 여기저기서 막 못 살아! 이러면서 애들 다 때리고 그게 기억이 나네. 진짜 먹거리가 귀할 때 그때 귀했어요. 귀해갖고 아빠가 한 번 나 딱 생각나는 게 있어. 출장을 갔다 오셨는데 지금 말하자면 지금은 많이 나오는 생과자라고 하죠. 제과점에서 아주 고급 과자 우유랑 버터랑 계란 들어간 게 옛날에 없었잖아. 그걸 가져온 거야. 사온 거야 어디서. 저희 아빠는 부잣집 아들이었으니까 그치. 어린 시절에 네. 먹고 그러니까 썩어도 준치하고 가난한 선생님인데도 그 옛날 생활을 아니까 그때 벌써 양과자를 먹었대. 그러니까 미군 부대나 뭐 PX 같은 데 빠지는 그런 거를 할아버지가 사서 먹인 거야. 과자도 고급만 먹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딱 한 번 어렸을 초등학교 때 양과자를 먹어서 그때 그렇게 맛있던 기억이 어른이 돼서도 그 생각이 나. 지금 먹으면 그게 별거 아닌데 그때는 맨 먹어봤자 강냉이. 시장통에 가면 엄마랑 그 시골 시장 가면 그 강냉이 뻥이요 하면 이제 다 이렇게 길을 막고 그렇죠, 그렇죠. 그거 있었어요? 네. 이렇게 길을 막고 있으면 뻥 막 하면은
애들이 동네 애들 이렇게 뻥 하면 이렇게 자투리가 밖으로 나가면 애들이 막 그거 주워 먹고. 그게 기억이 나요. 저희 뒷집에 저희 뻥튀기 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쌀을 조금 넣고 눌렀다면 뻥튀기. 그 배가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먹거리 적을 때는 그 별거 아닌 것도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엄마 콩포 까주고. 맞아요. 그치. 콩포 까주고 옛날에는. 그게 그래서 그 명절 때만 왜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네. 명절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렇지. 요즘은 명절이 먹거리가 넘쳐나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의미가 없지. 옛날엔 전도 명절에만 먹는 거 있긴 맞아요. 그렇죠. 네. 특별한 날. 특별한 날, 그치? 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제가 그 동태전을 되게 좋아했어요. 동태전이랑 그 녹두전. 그러면 이제 명절 때만 그걸 하니까 그때는 내가 학교에서 갔다 와갖고 그걸 하루 종일 굽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걸 이렇게 해서 겨울에는 이제 밖에 내놓고 이렇게 얼으니까 그걸 두고두고 먹을 수가 있고. 그랬더니 기억이 나, 명절 때. 근데 또 명절 때는 그 설빔, 추석빔이라는 게 우리 있었어. 꼭 있었죠. 근데 우리 때는 지금은 옷이 많으니까 그게 그런데 옛날에는 그치? 그때는 설 전날 이때는 꼭 가족과 옷을 사서 하는 것이 줘서 입혀. 줘서 입고 그렇죠? 그거 얻어입는 재미. 추석빔 설빔 얻어입는 재미. 옛날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이 참 따뜻한 이미지로 떠올라요. 그래 맞아. 되게 이렇게 뭔가 현대랑 다르게 왜 그렇지? 이렇게 좀 그 아이스케이크 하나도 그게 먹고 나면 혓바닥이 왜 오렌지색이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되게 따뜻했던. 아, 그 얘기하니까 눈물 난다. 우리 엄마 생각했어. 정이 있어요, 정이. 정이 있고. 저희 엄마가 그 옛날 사람이니까 엄마도 꼭 그 명절에 그 음식하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늙어서도 이제 먹거리가 많잖아.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도 늙어서도 엄마가 꼭 하는 거예요. 그거를 심지어 뭐 부럼 깨물고 팥죽 동지 팥죽까지. 그래서 엄마 그거 하지 마. 아프다고 끙끙거리면서 하는 거야. 하지 마 엄마 그거 사다 먹고. 그랬더니 엄마는 그게 안 하면 서운하대. 그렇죠. 왜냐면 옛날에 그걸 해서 되게 엄마가 그게 좋았나 봐. 나보다 더 어렸을 때도 그런 게 있었나 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그게 자기 딴엔 그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 같아. 그걸 하면서 우리가 먹고 자기가 그거 해주고 먹고 하면서.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그때 서울에 이렇게 떡만둣국 끓이려고 엄마는 떡 썰고 우리는 만두 빚다가 전기가 안 왔어. 옛날에는 그게 전기가 잘 나왔어요. 예, 어, 맞다 맞다. 예, 전기가 맞습니다. 이상하게 요새는 전기 나가는 적 없잖아요. 옛날에 전기가 나가면 이게 밤새도록도 안 오고 몇 시간도 안 들어오잖아 그때는. 그냥 그래서 엄마랑 지금 생각하면 떡국 엄마가 떡 썰고 나는 만두 빚고 이게 기억이 나는데 엄마가 꼭 라디오를 틀어놨어. 옛날에 텔레비는 동네에 맞아. 하나 있었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우리는 라디오를 그리고 그 전파를 막 이렇게 해야 돼. 맞아 맞아 맞아. 시체 상관통으로 내가 이걸 잘 어떻게 맞춰놔야 돼. 머리 잘 잡으면 거기서 막 이렇게 아나운서 소리 하면서 주로 음악을 많이 틀어줬어요. 네, 그럼 엄마가 이제 그 음악 들으면서 떡 쓸고 우리는 만두 빚고 그때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그거를 막 하다가 불이 나갔어요. 전기가. 전기가 나가니까 초라는 초론이 다 찾아가고 이제 초를 켜고서 그래도 끝까지 그거를 떡을 썰고 막 만두 빚고 그랬던 추억이 생각이 나. 그럼 엄마가 그걸 막 끓여줬던. 그러니까 엄마에 관련된 추억이 저희 엄마가 한 번도 나한테 뭐 야 사랑한다 그리고 뭐 안아주고 이랬던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아준다는 거에 대해서 몰랐었어. 그 정도로 저희 엄마가 냉정하게 이렇게 자기 여자 사랑받고 싶은 여자를 버리니까 그 여자가 사랑을 못 받으니 줄 수가 없고 안아준 적이 없는데 그나마 엄마라고 되게 따뜻함을 느꼈던 거는 그렇게 해주고 찐빵 같은 거 쪄주고 그랬던 기억. 명절 때 꼭 그거를 음식을 해줬던 그 기억이 나요. 그때 되게 엄마가 행복해했던 것 같은. 저도 엄마를 떠올리는 그 먹는 거. 저희 집이 뭐 잘 살지는 못했는데도 엄마가 먹는 거 풍족하게 항상 해주셨거든요. 이게 막 그러니까 되게 먹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식당 이제 식탁에 있는 아침 저는 뭐 아침 먹을 이 사람 결혼해서도 식탁에 꼭 찌개 뭐 국 뭐 이까지 몇 가지 요건들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맨날 우리 먹어주시더라고.
먹어줘진다. 먹어줘진다고? 어, 먹어줘진다. 여기가 딱 이게 그렇게 국이나 찌개가 이게 안 올라오면 허전한 거예요, 저 입장에는.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 보고 이렇게 다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또 이제 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많으니까 다 그걸 따라줬는데 그게 요새 생각하니 되게 고맙더라고요. 근데 다 당연히 그렇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은근히 재선하기도 해서 먹이는 거 좋아한다. 네, 되게 좋아하니까 주방장 하는 게요. 되게 해서 먹이고 막 그 엄마. 그러니까 채원이도 옛날 기억 얘기하면 아빠는 자기한테 공부시켰던 가르쳤던 거. 엄마는 그거 뭐 음식 도와줬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서 먹이는 거 좋아하니까 엄마가 그 자기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잖아. 남자는 항상 무의식에서. 그러니까 자기 엄마 같은 여자를 잠재식에서 고른 거지. 재선하기로 고른 거예요. 맞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그리고 해달라니까 다 해주잖아. 네, 다 해줬어요. 아이고 그게 저 음식솜씨 없는 여자 같으면 해달라고 한다고 해주나? 못 해주는 거지 이제 싸움 먹지. 저 없었어요. 저 원래는 못 했어요. 결혼해서는 몇 번 됐는데 제가 원래 까탈스럽게 음식을 타박하니까. 아 훈련을 시켰구만. 네, 주방장을 오게 하기 위한 훈련. 그렇죠. 그 지가 지대는 걸 했죠. 엄마가 음식 솜씨 되게 좋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에 그전에는 뭐 이제 잔치가 열리면 아줌마들이 전부 다 모여서 막 일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엄마가 지금으로 말하면 메인 주방장 역할을 하시면서 쭉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동네 막 이쪽 저쪽 무슨 일이든 돌아다니고 과일상 하시면서도 그 일을 꼭 하셨어요. 그래 옛날에는 그 음식만 들면 나는 기억나는 게 그렇게 동네에 나눠주지 않아요. 맞아요. 네. 엄청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뭘 하면은 그냥 우리끼리만 먹는 경우가 한 번도 없고 감자 하나를 줘도 꼭 옆집을 다 갖다 주고 그랬거든. 옆집에서도 떡 갖고 그러면은 기억나는 게 엄마가 맛있는 게 들어오면 우리는 안 주는 거야. 그리고 그걸 이렇게 딱 덮어서 아빠 오실 때 아빠 드린다고 아빠를 드시고 남은 걸 우리 준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가정교육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요새는 안 그러잖아. 아이들이 좋은 건 자기들이 다 갖고 어른들에 대한 너무 귀해서 그렇지 뭐 요새는 자식이 한둘로 아니야. 근데 우리 때만 해도 당연히 아버지를 이렇게 예우를 하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밥을 이렇게 퍼서 옛날에는 그 따뜻하게 하는 보온밥솥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퍼서 아랫목이라는 게 있어. 예, 맞아요. 어, 똑같아. 아, 우리 세대 차이 안 나. 없어. 이렇게 묻어놓고 아빠 오시면 그걸 드려야 된다고. 그리고 아빠 올 때까지 밥을 안 주는 거야, 엄마가. 맞아요. 그러면 아빠가 어느 때 늦게 오시면 우리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계속 졸르는데 안 된다,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려라.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저기 동네 이장이나 어느 집에 전화 아, 오는 거야. 전화가 또 이장내지만 있었어. 이장내지만 있었어. 전화가 오면 거기서 얘기가 오는 거야. 사람이 와서, 그 꼬맹이가 와서, 아빠가 오늘 뭐 못 오신다, 일이 생겨. 그럼 이제 그제서야 밥을 먹죠. 그러니까 아빠 올 때는 그렇게 기다리는 거야. 왜냐면 아빠가 와야 밥을 먹고, 그냥 아빠가 올 때, 이게 뭘 사오거든. 군고구마, 겨울에는. 이렇게 봉투에, 누런 봉투에 군고구마. 그리고 조금 커서는, 아직도 기억나요. 약기만두라고 그래서. 아, 약기만두. 요새 파는 만두는 그런 만두가 없대. 네모난 그 나무 도시락에 딱 구워갖고, 이렇게 딱 이렇게 구워갖고, 이렇게 네모난 나무 도시락 같은 데 넣어준 중국집에서 파는 만두입니다. 굉장히 맛있는데 그 약기만두를 아빠가 자주 사오셨어. 좋아하니까. 자고 있는데 막 입에다 밀어놓고 막. 그래, 그때는 되게 짜증났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 그게 사랑이었는데. 엄청 사랑인데, 그랬구나. 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옛날에, 근데 이제 가슴 아팠던 거는 옛날에, 우리 엄마가 너무 고생을 했다는 생각. 그러니까 빨래 같은 것도 내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나는 그런 게 이제 엄마에 대해서 이해를 한 게, 어렸을 때 엄마가 아프니까 내가 빨래를 해야 되잖아. 한번 빨래하고 몸살이 난 거. 왜냐면 초등학생이 빨래를 하는데 이렇게 빨간 고무 다라에 들어갔는데 내가 안 보여. 그리고 옛날에는 옷이 두껍고 막 이랬어요. 맞아요. 이렇게 얇고 따뜻한 게 없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따뜻하려면 두꺼워야 되지. 네. 그러니까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 옷은 이게 두꺼운 맞아. 거야. 그걸 넣고서 발로 막 밟는 거지. 이게 힘이 이게 안 그리고 하이타이 막 풀고 맞아. 빨래핀으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고서 찬물에다 그거를 했는데 다섯 식구 빨래를 했잖아. 그럼 뻗은 거지. 초딩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되게 각성이었어. 자극 깨달으면서.
우리 어머님께서 너무 고생을 했구나. 엄마가 계속 이제 그동안에 우리 빨래를 우리 해준 거잖아. 그때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가 개울가에 가서 동네 아줌마들이랑 빨래하고, 빨래방만 꼭 있었어. 네, 네. 이렇게 막 치면서 빨래하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수도가 생기면서 내가 좀 커서 초딩 때는 수도가에서 했어. 옆집 그 아줌마들 모여서. 근데 겨울에 한번 빨래해보고 내가 정말 너무 고생하는구나. 세탁기도 아마 내가 중학교? 뭐 이때쯤, 고등학교 이때쯤 나왔어. 그 전에는 다 손빨래했고. 그 다음에 쌀도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다 잃었어요. 맞아요. 그렇지, 돌라오면 그렇지. 저희 아빠도 성질이 되게 까다로웠고 맞아요. 돌라오면 뭐냐고 막 화를 내 이빨이 상한다고. 그렇지. 돌이 크니까. 크니까 꽝 짚으면 이빨이 상하잖아. 근데 이상하게 꼭 까다로운 사람한테 돌이 가. 가지. 그러니까 아빠가 꼭 짚어. 가는 사람한테 안 가. 그래갖고 막 하니까 엄마가 돌을 두 번씩이나 했는데 이상하다고 하면서 두 번씩 하고 그리고 이제 연탄 아궁이 쭉 넣는 거 있어요. 내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옛날에 어머님들이 너무 고생한 거를 나는 내가 살림을 했잖아 어릴 때부터. 그래서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연탄 갈고. 그리고 연탄 갈고 나면 그 연탄 가스를 마시잖아. 어린애가 맞아요. 하면 구멍을 똑바로 맞춰야 되는데 구멍을 못 맞추면 불이 꺼진단 말이야. 네. 그 온 식구가 달달 떨잖아. 그 총.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맞추느냐고 막 요리 좀. 미친 거지. 그래갖고 그걸 엄청 오래 맞추면 어지러운 거야. 가스를 중독이 걸려. 그리고 그걸 이렇게 밀 때 이게 막 돌을 애가 잘 안 작동을 안 하니까 이게 엄청 고생인 거야. 밤, 겨울에는. 그리고 아침에도 이렇게 얼굴 세수하고 그럴 때 왜 따뜻한 물 데핀다고 이렇게 아궁이에 불 지펴서 왜 그 물을 데워서 그렇죠, 그걸 그렇지.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 그게 노동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몸소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해오니까 아 옛날 우리 엄마 아빠들이 고생이 많고 특히 아버지들도 그렇지 나가서 일하고 하면 막 고생인데 엄마들이 너무 고생이 많았구나. 그래갖고 되게 지금도 그 할머니들을 보면 막 그냥 짠해. 그 옛날에 어떤 고생을 하고 살았을지를 그냥 그게 느껴지니까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좀 80, 70 막 이렇게 되신 분들은 그때는 진짜 아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나는 그래도 조금 살기 시작할 때 69년에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 7, 80년대 조금 잘 살기 막 시작하고 90년대부터 괜찮았잖아. 근데 그 이전 세대는 너무 고생했구나. 진짜 막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진짜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생각을 하면 너무 딱하지 옛날에. 그리고 아무리 뭐 아파서 뭐 그랬다 할 때도 고생을 한 거니까 그렇죠. 지금의 그렇죠. 여자분들하고는 또 다른 네,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자분들은 뭐 일하고 뭐 육아도 하고 뭐 하고 이제 힘들다고 하지만 옛날에 엄마들은 그 일이 정말 소지 소. 완전 소예. 소야 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도 밥 먹은 날보다 굶은 날이 많다고. 팔남매니까. 그걸 다 먹이고 나서 밥이 없는 거야. 그럼 굶어야 되는 거지. 그래갖고 허리가 항상 이렇게 기역자로 굽어있고 손이 이렇게 똑바로 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에 할머니 손은 왜 그래? 그런데 할머니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정말 눈물이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해서 이게 안 펴져. 이렇게 굽어서. 옛날에. 근데도 그랬던 옛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따뜻해.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이 있고 숟가락 웅덩이까지 다 알아. 예, 동네. 예. 그렇죠. 누구네 집이. 그게 또 제삿날은 그 다음날 아침에 꼭 그 제사 지낸 집에서 동네 어른들을 모셔와서 저는 사실 어떤지 갔다 오라고 하면 귀찮은 마음이 있었지만 꼭 당연히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누구네 집 제삿날을 우리보다 더 잘 누구네 집 언제 언제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거 다 알아. 그래서 같이 막 슬프고 기쁜 일을 공유를 많이 하고 그 아픔을 공유를 많이 했던 거 같아. 그래서 따뜻함이 있나 봐. 그때는 아픔을 되게 공유했던 거야. 그래갖고 문도 다 열어놓고 이게 살다가 문 닫는 날이 있어. 언제냐면 도둑 들었다. 1년에 두 번 소문이 나죠. 이장집에 도둑 들었다. 그러면 그날은 도둑이 들었대 하면 그게 화제거리야. 너무 신기하고 도둑이 했는데 후다닥 튀어서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옛날 도둑은 되게 순진했는 거. 그렇죠. 죄책감이 있었다. 죄책감 있고
한 번은 이장님 댁에 도둑 들었다가 그 이장님한테 붙들려서 통금이 해제될 때까지 잔소리 듣다가 어, 이제 그래서 그 집에는 도둑이 안 된다고 이런 말이 있었어. 그 얘기가. 그럴 정도로 순진했지, 그치? 사람을 뭐 칼로 찌르고 이런 생각을 할 그렇지, 수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참 그게 그때 따뜻한, 그게 그 느낌이 있어, 그치? 근데 요새는 뭐 먹을 것도 풍족해지고 그런데 이렇게 그런 게 없, 삭막하고. 도시화되면서. 도시화되면서 그런 문 열고 같이 옆에 사람 막 공유하는 게 없고. 아픔을 안 느껴서 그런가 봐. 예전에는 보면 옆에 이웃집 아줌마들끼리도 자기 아픔을 다 얘기하고 막 서로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사라지니까 아픔을 공유를 안 하니까 서로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렇지? 딱 담을 쌓고 사니까 그런가 봐요. 근데 요즘은 마음공부하러 오는 분들 보면 너무 외롭지, 그렇지? 풍요로워졌는데 외롭고 옛날하고 문화가 엄청 달라. 근데 이제 두 분을 보면 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정감이 재선하기도 좀 그런 것 때문에 정감이 있고 민망하기도 하고 옛날 시골에서 자란 그치? 네. 시골에서 자란 아기랑 또 아스팔트에서 자란 아기 다른 거 다르죠. 달라. 그죠? 운수화가 보면 내가 기호하는 게 순진하잖아. 맞아요. 시골에서 자라갖고 그치? 고기도 이장집에 가서 전화하고 그랬는데 전화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게 좀 순진한 게 있잖아. 시골 냄새가 나니까 정감이 있네. 그렇죠. 전화기가 동네 이장에 있었지. 텔레비전도 한 집만 있는 거. 한 집만 있어. 그 저녁 때면 다 거기 가서 모여서 이렇게 저 텔레비 네. 보고. 예전에 김일이 레슬링 할 때 동네 사람들 다 가서. 맞아, 맞아. 그때 김일 되게 유명했잖아. 그리고 텔레비전 있는 친구한테 잘 보일래. 잘 보여. 안 물어봐도 되는 거야. 야, 뭐 어째 막 이런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일부러. 엄청 유채떡이도 하고 집에 집 텔레비전이 있다. 텔레비전이 있다고. 옛날에 나는 저기 자가용 타고 온 친구 보고 충격 먹었던 게 기억나. 어, 그렇겠네. 옛날에 신장로라고 했는데 포장도 맞아, 안 됐잖아. 비포장도로. 이렇게 차 지나가면 막 흙먼지 막 일으키면서 애들 막 뒤따라 쫓아가고 막 이랬잖아, 네. 옛날에. 네. 근데 그 시절에는 버스만 가끔 다니고 자가용이라는 게 없었잖아. 그렇지, 근데 그 친구가 자가용을 끌고 왔다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되게 사장님이라고 하면서. 어, 나 얼마나 놀랬는지. 차 있는 집이 있다는 거를 상상을 못 하다가 그때 보고 되게 부러웠던 기억이 나. 걔가 되게 공주같이 하고 다녔는데 맨날 내가 쟤는 좋겠다. 그렇겠네요. 부럽긴. 근데 그때 우리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는 온 그러니까 집집마다 차가 한 대씩 두 대씩 있는 날이 올 거다. 그 얘기를 했었어. 근데 에? 말도 안 돼 이랬는데 지금 아, 우리 아기네한테 집, 한 사람씩 다, 차가 두 대지. 한 집에 두 대, 뭐, 보통, 그치? 각자 다 일이 다르니까. 맞아요. 막 두 대, 한 대가 아니지만, 요새는. 그렇게 끌고 다니잖아. 그리고 차 있는 게 이제 더 이상 뭐 부자의 척도가 아니라. 그렇지. 지금은 그냥 생활 필수품. 필수품. 옛날엔 그게 부의 척도였는데. 그렇죠. 지금 그게 아니지. 저희 때는 자전거도 엄청 귀했어요. 집, 맞아. 집집마다 자전거가 있는 게 아니라 자전거 있는 집이. 되게 부러웠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저는 아버지가 쌀장사를 하셔가지고 짐자전거라고 막 그 무거운 거가 있었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그냥 일반 자전거 그럼 배우기도 쉬운데 짐자전거 조그만 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자전거를 배웠는데 미치겠더라고 이거 자꾸 넘어지니까. 근데 그런 자전거 있는 애들 얼마나 부러운지. 근데 없었어요 별로 자전거. 저희 아버지도 출퇴근을 자전거로 했어. 그래서 아빠 자전거 뒤에 탔고 동네 돌았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꼬꾸라고 이렇게 있으면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자전거만 있어도. 자전거만 있어도. 아빠 자전거를 한 바퀴 돌면 행복했었어, 그때. 아, 그때는. 자, 그 옛날에는. 그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지. 그렇지, 몰랐지. 전화기도 한 집에 한 대씩 있는 시대가 올 줄 몰랐고. 지금은 한 집에 한 대가 뭐예요? 다 핸드폰 들고 다니고. 참, 문명에 이게 혜택을 너무 많이 받아. 근데 지금은. 이렇게 웬만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다 있고 하는데도 마음이 괴로우니까 지금 이제 척도가 점점 누가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지?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가 거기로 가는 거지. 마음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리 물질을 가져도 마음이 괴로운 건 그게 아픔이 공유가 안 되고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하니까 그게 너무 괴로워서
이제는 이제 그리고 마음 공부도 먹고 살만해야 하니 굶어 죽을 지경이면 못하지, 그렇지? 근데 이제 조금 살만하고 어느 정도 풍요로워지니까 마음에 관심을 갖고 돈이 많아도 막 괴로우니까 마음이 풍요로운 시대로 이제 그걸 추구하면서 사는 시대가 온 거죠. 이 시대에. 그래 또 내가 여러분 만나갖고 우리 아기들 마스터 아기들 만나서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진짜 우리 아기들하고는 또 이런 그 옛날 시대를 공유하고 그 옛날 느낌이 나. 60, 70년대 그 느낌 그게 있어. 그걸 공유한 느낌. 소박하고 시골스러운 정감이 있잖아. 그런 것도 공유하는데 요새 젊은 아기들한테는 또 새로운 트렌드. 뭐 말도 막 줄임말해서 뭔 말인지 모르는데 뭐 그런 거 새로운 문명의 이기도 막 접하고. 참 그러니까 나는 영채 마을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이게 3대가 한 집에 사는 게 아니야. 한 5대가 사는 느낌이야. 되게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든 시대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초현대식의 그 완전히 문명의 이기를 향유하고 사는 그 세대까지 다 같이 있는 느낌이에요. 거기다 또 남자 아기들은 은근 머리형에다 또 이렇게 샤프하고 이런 아기 아니면 그 순박한 이렇게 우직한 시골 농부 같은 아기들 여기 여자 아기들은 좀 귀엽거나 뭐 아줌마스럽거나 푸근하거나 다 이게 색깔이 다르잖아요. 성격이. 근데 같은 집에 사는 느낌이잖아 항상. 네, 맞아요. 그 큰 동네가 그 3대가 한 집에 사는 것처럼 큰 동네가 우리가 지금 영채마을 가족다 한 집에 살잖아. 거기 힐타 있다 내려오고. 네, 더구나 이게 고은홀로 다 모여지면서 가족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더 진하게 느껴지더라고. 그렇지. 가족이 사는 거야. 몇 3대가 그러니까 한 가족이 사니까 너무 각자의 그런 개성이 있고 그 마음들이 예쁘지. 그리고 행복하지. 그런 거 다 누리고 사는 게 참 꿈꾸던 행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에. 저도 이제 그 지어 마스터 하면서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막 정하나 이런 애들하고 그 제일 치면은 얘들이 이렇게 톡에다 대고 막 이렇게 무슨 말 할 때 누구 무슨 얘 했다고 헉헉거리고 막 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무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고 저는 무시당한 그 사람을 무시당한다고 느끼겠다 마음이 들 정도로 되게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시기분별심이 많았었는데 좀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걔들이 같이 동화돼서 같이 키키콜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황준이 유강이 원일이도 거기 그 여자 아기들이 막 줄임말 쓰고 막 요새 현대 아기들이 막 그 놀잖아. 처음에 사무기가 이러는 거야. 뭔 말인지 몰라갖고 공부를 했대. 공부 저게 무슨 말이니 이래서 공부하고 하니까 같이 노니까 재밌잖아. 애기들이랑 아니 그 나이 60에 어디 그렇게 젊은 애기들이 놀겠어. 젊은 껴주지도 않아. 껴주지도 않아. 젊은 감성으로 놀겠어. 안 껴주잖아. 안 할아버지라고. 근데 껴주고 같이 놀아주니까 젊어지는 거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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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진짜 엄청. 이거 이모티콘을 모아서 막 기가 막히게 막 딱 빼서 넣는지. 신기해. 세상이 신기해. 신기해. 근데 또 그 저번에 와서 미디어 팀이 또 육만하게 얘기하면서 귀엽다고 막. 야, 육만하게 뭐가 귀여워? 그랬더니 뭘 가르쳐 줬더니 가서 열심히 공부해왔대. 그래서 동영상 편집 브이로그 막 얘기를 물어보는데 자기들은 모르는 전문 용어를 쓰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기는 걔들은 막 재밌게 막 배웠는데 우리 아기는 벌써 어른스럽게 공무원으로 공무원 막 하다 퇴직했으니까 공무원스럽게 약간 그 전문 용어 써가면서 배운 거야. 열심히 그러니까 유튜브 뭐 인터넷에서 그래서 전문 용어로 막 그렇게 써서 하는데 자기들도 못 알아듣겠는 막 그걸 쓰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다고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막 이러면서 한번 데이트를 해주셔야 돼요 이랬는데 내가 웃었어. 근데 그게 접근 방식이 다르겠죠. 저희는 컴퓨터가 나중에 도입이 돼서 타자기 세대였다가 컴퓨터로 넘어가면서 컴퓨터를 배울 때 플로우 차트 이게 해서 이렇게 길을 찾아가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툭툭 이게 던진다고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알아야지 단계 넘어가야 배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수민이하고 이렇게 수민이 저기
그 프리미어 프로를 가르쳐 주는데 얘는 무슨 장난감 다루듯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무슨 놀이야 놀이 이게 놀이지 저는 이게 막 일인데 학습, 일인데 걔는 놀이 근데 그 설명 좀 해줘 이렇게 하면 모르겠대요 근데 지도 보면서 이거 상황이 좋아지면 이렇게 가는 거 그냥 아는 거야 네 그냥 아는 거더라고 그래서 헐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걔들은 늘 갖고 놀다 보니까 네. 그냥 알게 된 거야. 이 핸드폰 자체, 네. 컴퓨터 자체를 갖고 노는 세대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알고 옛날 세대는 그게 참 익숙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참 이걸 배워야 하는 거고 걔들은 배우지 않는데 이렇게 오 이러고서 그냥 해 걔네는 네. 물어보면 걔는 게임기 다루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만큼 다르구나. 굉장히 다르지. 네. 그러니까 쟤들은 좀 요새는 그래서 놀이가 대세. 네. 놀이가 어떻게 보면 마음인데 마음으로 막 놀면서 그냥 배우는 세대. 그러니까 이게 한 지붕에 막 각 세대가 다 있으니까 우리 아기도 그러니까 봐봐 늙음하게 인생을 그냥 집에 있어봐 무슨 부인하고 소통도 그렇고 딸하고도 얼마나 그 퇴직한 남자들이 운대잖아. 그렇다고 파고다공원 갈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서 바둑 두고 뭐 할 게 별로 없고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다음부터 힘들고 외로워지고 이게 잠재식 자체가 이 세상에 쓸모있다고 느껴야 내가 행복해. 맞아요. 맞아요. 그게 누가 암만 날 사랑해줘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면 맞아요. 자기가 필요없다고 느끼고 날 필요로 한 사람이 없으면 너무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헤라 엄마는 되게 행복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나를 필요하는 아가들이 너무 많아. 그게 힘들다고 표현하잖아. 많은 사람 얼마나 행복한 거야. 맞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존재가 필요 없다. 그거같이 불쌍하고 슬픈 아기는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아기는 봐 여기 있어서 필요하다고 유머나기한테 뭘 묻고 마스터하면서 뭘 묻고 내가 이 나이에도 필요하다고 느껴주고 하니까 굉장히 그게 인생에서 되게 사랑받는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세상에 뭐 도움 주는 거죠. 하다못해 전일에도 붙여서 이렇게 먹여주고 그럴 때 내 가치가 있잖아. 우리 재선아기도 맨날 밥 해주고 하니까 그게 물론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얼마나 내가 필요로 하니까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고맙다고 이게 그게 없어 봐. 아무도 날 필요로 안 했을 때 내 존재는 그렇죠. 가치가 없는 거야 진짜. 죽고 싶죠. 죽고 싶지 진짜. 진짜 몸은 몸 자체는 주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럼. 받는 거. 그럼. 네. 그래 저번에 또 우리 재선아기도 젊은 아기들이랑은 잘 안 어울리다가 요즘 브이로그 찍으면서 어울리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냐면 그 아가 키트 있잖아. 그거 할 때 저 아기가 집에서 부업했잖아. 벗기고 공장에 아가 키트 그거 담는 공장장 같더래. 막 진두지휘하면서 이렇게 재선아가가 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았나 봐. 애들은 그런 데는 또 익숙치 않거든. 단순 작업을 또 잘하니까. 이쪽은 단순. 그러니까 막 해주고 간식 주는데 너무 좋았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참 그렇게 모여서 같이 사니까 각자 잘하는 걸 그렇게 해주니까 재밌게 하잖아. 그리고 네. 소통을 또 그렇게 하잖아. 네. 서로 잘하는 거 해주면서 소통을 하는 거 얼마나 이게 그래서 지금 현대는 그렇게 3대가 같이 살 수 없는 문화고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가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가 꿈꾸던 사랑 공동체죠.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 된 가족으로 사니까 이렇게 부부가 있잖아 몇 쌍에 그 부부가 또 이렇게 행복하게 알콩달콩 지는 것도 귀엽고 우리 아가들 부부가 아주 보기가 좋아 재선아가 웬만하면 아주 그냥 금슬이 좋으니까 내 제일 미운 게 금슬 안 좋은 아가들이거든 싸움박질하면 얼마나 미워 둘이 막 볼 때 이렇게 따뜻하게 보는 게 느껴져 아까도 유만아가 재선아가 볼 때 아이고 이뻐 죽어요 그리고 저 재선아가 은근 자기랑 아이고 귀엽지 귀엽지 그런 거 보면은 사랑스럽고 엄청 귀엽고 그래서 내가 요즘은 젊은 남자 아가들도 그렇고 여자 아가들도 데이트하는 아가들 봐도 귀엽고 꼭 같이 이렇게 세대 차이 넘고 그렇게 브이로그 찍는 아가들 봐도 귀엽고 그래서 현대인이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가 이루고 사나보다 현대인은 이 행복을 모를 거야 그렇죠 그치? 모르죠 봐봐 집 왜냐하면 이게 공동체로 사는 게 좋은 게 집에 오면 남자들은 부인하고 할 말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 어떻게 보면 맨날 달콤하게 사랑만 속삭이나. 그렇죠. 40, 50대에서. 네, 네. 근데 벌써 이렇게 남자 이렇게들이 있고 소통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상이 있으면 할 일이 주어지면 집에 와서도 이렇게 소통을 할 텐데 여러 가족이 살면 같이 놀고 술 한 잔이라도 할 수 있고. 그럼 여자들도 마찬가지잖아. 어떻게 부인하고만 소통해. 근데 여기는
다양한 연령층이 있단 말이에요. 60대부터 시작해서 20대까지 쭉 있으니까 그것도 남녀 비율이. 물론 남자가 조금 적긴 하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많고 마음 열고 다양한 재미가 있어요. 그게 사고 이제 영혼이비과를 하고 나서부터 제가 완전히 그 남성성이 내가 허용받으니까 남성성이 써도 된다는 게 있어서 되게 행복해지더라고요. 그 쓰면서 그러면서 마음 확 달라졌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러고 나서 주둔과 중심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아 내가 사랑 받았구나 이 사람이 나를 되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훅 느껴지면서 이해받는 예. 그전에는 머리로만 특히 너무 이 저는 이 사람이 나한테 할 때 집착한다고 느꼈었어요. 아... 막 여기 이거 뭐 집에 휴가 때 집에 가면 밥 먹고 나면 과일 줄까? 커피 줄까? 뭐 줄까? 뭐 줄까? 사랑인데. 네, 그게 사랑인데 저는 그거를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괜찮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 좀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되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되게 그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되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그냥 뭐 맞춰주긴 하는데 속에서는 좀 끄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랑받았다고 이 사람 나를 엄청 사랑한다는 걸 느끼고 나서부터는 그게 아무렇지 않아졌어요. 되게 사랑 표현하는구나. 그게 미움의 눈으로 본 거야. 모든 게 다 나를 사랑해서 그렇지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미움의 눈으로 봤는데 이제 영체사랑 받고 나니까 사랑의 눈이 돼서 그게 다 사랑이었네. 우리 부인 날 사랑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 기본이 뭐냐면 남자가 진짜 그 자기의 그 남성성 사랑받고 싶은 남자 그리고 사랑을 주고 싶잖아. 남자들은 그게 크거든. 주고 싶은 남자를 허용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허용해야 부인한테도 주고 뭐 딴 사람한테도 남자로서 이렇게 주거든. 근데 이제 여자들 중에 그걸 허용 안 하는 여자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나만 도와주지 왜 힘든 다른 여자도 도와주고 그러냐. 예를 들어 어떤 여자분이 그 얘기하더라. 아니 앞에 어떤 여자가 힘을 이렇게 아주 집을 많이 들고 힘들게 가니까 남편이 얼른 가서 그거를 이렇게 받아주더래. 되게 기분 나빴대. 집에 오는 동안 이 조. 근데 그 남자는 내가 보기에는 그 여자가 자기가 남자인데 속에 있는 남성성이 그 여자가 막 그거를 낑낑거리고 들고 가니까 그 도와주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 여자는 사랑을 뺏겼구나 이렇게 느낀 거지. 저 여자를 왜 좋아해? 아니 길에서 처음 본 여자 좋아하겠어? 그 도와주고 싶은 그 자기 남성성이 예쁜 마음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자기 막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남편을 싸움 막 그러니까 집에 와서 대판 싸운 거야. 그거 갖다 뭐라고 한 게 아니 앞에서 그렇게 쓰러지려고 그렇게 가는데 좀 들어줬다 그래. 내가 힘이 있어. 그러니까 왜 들어주냐? 너는 내 건데 나만 들어줘 이렇게 되니까 이 남편이 자기가 했는데 이 여자 말 들어도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안 해야 되나? 근데 그걸 해주면서 좋았던 거야. 왜냐면 이 여자가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분이 막 나한테 그런 거에 대해 남한테 너무 잘해준다. 그래서 내가 아니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나 남한테 도움 주고 싶고 그래서 사랑 주고 싶고 그래 사랑 받고 싶은데 왜 그걸 못하게 하냐. 그걸 못하게 하면 점점 사랑받고 싶은 그 남자가 죽을 것이고 안 하게 수치당하는 거잖아. 수치당 안 하게 되지. 당신한테도 안 한다. 수치당해서 안 한다. 우리 남편은 이렇게 훌륭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해줘야 그렇다고 그 여자랑 무슨 이상한 관계가 되냐 뭐가 되냐. 그냥 한번 호의인데. 그게 참 옛날에는 우리 나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옆집에 그 과부라고 하죠? 남편 없는 여자분이 살았는데 거의 우리 아빠가 그 집 남편 역할을 다 했어. 뭐가 꺼지고 이렇게 전등 같은 거 이러면 근데 엄마가 그거를 허용한 거야. 옛날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보내준 거. 여보 가서 좀 저 도와줘. 이렇게 하면 가서 도와주고 오고 그럼 고맙다고 뭐 떡 같은 거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하는데 그 남자 역할을 그러면 우리 아빠는 거기서 또 인정 막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아빠도 사랑받고 엄마도 또 그 엄마만 그랬던 게 아닌 것 같아. 동네에서 다 그렇게 했어. 남편을 공유했어. 그러니까 힘센 남자는 또 그거 불러다가 하고 같이 하고 다 해줬는데 요즘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윤만한 기가 자기 그
수치당한 남자, 남성성 쓰지 못한 남자를 허용받고, 그럼 쓰기 시작하면서 사랑이 커지고, 그걸 더군다나 그냥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영체의 사랑으로 그걸 인정 허용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선하게 해준 게, 아, 우리 부인이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보게 된 거지. 그래서 특성이 있어. 에고에 뺏는 사람으로 어떤 사랑을 하면, 넌 내 거지, 이런 소유욕이지만, 영체의 사랑을 받으면 허용받으니까, 더 이게 사랑이 확장돼요. 그래서 많이 많이 더 사랑하게 되지. 다. 그러니까 바뀌었어, 확실히. 영혼의 빛깔 하고, 그리고 나랑 죽은 세션 하고 나서. 개같은 사람이지. 아, 채원이가 그러네. 엄청 바뀌었다고. 아, 이게 다 사랑이었구나. 아버지가 이럴 때, 엄마가 이럴 때 하는 것이. 다 사랑이지. 예, 사랑이었다는 것이 훅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윤만하게 보면 예전과 다르게 든든한, 예전에는 그 아기 느낌, 버림받은 아기에 집착하는 살기가 많이 느껴졌고, 근데 지금은 되게 든든한, 이렇게 뭘 이렇게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아들 같은 느낌? 아주 그냥 어른, 든든한 어른 같은 느낌으로 이제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